썸나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썸나입니다. 영상을 찍었는데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지금 찍었는데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네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요, 팬텀 네일 10종 세트입니다. 이 제품은 위드샨 제품이고요. 제가 다이소 몰 있잖아요, 앱 깔아서 이제 막 구경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이소 몰에서 샀어요, 저는. 근데 이제 이렇게 받아보니까 공식 몰에서 가입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면 뭐 이런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으면 또 써보려고 일단 이거는 이렇게 두고, 이거를 왜 구입을 했느냐, 홈페이지에서 요 광고를 보고 구입을 했는데요. 보시면 팬텀 네일이라고 하고 원콧 네일, 60초 네일, 위드샨 이렇게 돼 있죠. 굉장히 빨리 마른다고 합니다. 60초 완성, 1분 내로 건조되는 포뮬라, 그리고 탑코트를 안 바르면 이렇게 매트하고요, 바르면 이렇게 반짝반짝합니다. 지금 바르고 있는 컬러도 위드샨 제품 받은 걸 지금 칠해 놓은 거예요. 굉장히 반짝반짝거리고 예쁘죠? 네, 이게 지금 탑코트를 칠해 놓은 상태예요. 안 칠하면 약간 이렇게 뿌연 느낌의 매트한 질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컬러링을 하는데 유지력 향상을 원할 경우 투콧을 바르라고 돼 있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투콧을 바르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게, 원콧만 어설프게 바르면 붓 결자국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초보분이라던가 뭐 그런 분들은 투콧을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10개가 들어있다고 아까 써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가 이쁘게 왔어요. 박스가 왔는데 이렇게 딱, 지금 제가 이게 거꾸로 뒤집어 놨는데요, 컬러를 보려고. 자, 이렇게 9가지 컬러가 들어있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따로 넣어놓은 거고, 이렇게 9가지 컬러에 요 리무버가 같이 왔더라고요. 네일 리무버가 같이 왔어요. 근데 이 네일 리무버는 여러분들 아마 영상에서, 다른 분들 영상에서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안에 스펀지가 들어있어요. 안에 스펀지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네일 발라진 손을 통에 넣고 조금 기다렸다가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움직여서 딱 빼면은 싹 지워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번째 설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뜯어져 있는데요. 저 안에 보시면 이렇게 스펀지가 들어있고 이렇게 칼집이 나 있어요. 그리고 자, 이렇게 보시면 액체가 들어있는 게 보이시죠? 리무버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만져본 결과 굉장히 화해요. 그냥 일반 아세톤 있잖아요, 네일 리무버 아세톤이 딱 들어있는 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넣다 빼면, 이런 거 지울 때는 사실 요 부분만 이렇게 지우면 되니까 묻어봐야 한 이 주위만 좀 묻잖아요, 아세톤이. 근데 요거는 한 여기까지는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가 거의 다 아세톤, 네, 리무버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건조해지더라고요, 화하고.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반짝이 제품을 바른 다음에 여기다 넣었다가 빼면 이 안이 반짝이 범벅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좀, 아직 한 번도 써보진 않았어요. 언젠가 영상에서 쓸 날이 오겠죠? 그리고 이제 컬러, 컬러가 굉장히 예쁩니다. 빨강색, 지금 바르고 있는 색입니다. 매트 가넷 컬러, 08번 매트 가넷입니다. 가넷 컬러, 그리고 핑크 컬러입니다. 요거는 약간 딥 와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핑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죽죽한 핑크, 약간 청록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컬러 네임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터코이즈라고 하네요. 옐로 컬러도 약간 이렇게 쨍한 노랑이 아니라 죽죽한 허니버터라고 하는데 약간 좀 그래요. 좀 왠지 탁한 느낌의 옐로 컬러입니다. 그리고 피넛 브라운, 이 컬러가 굉장히 피부 톤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요. 이 컬러는 어떤 피부냐에 따라서 약간 베이지 느낌이 날 수도 있고 골드 느낌이 날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되게 특이한 컬러입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바를 수 있는 요 피넛 브라운, 그리고 약간 에메랄드 컬러죠, 모스 그린이라고 하네요. 풀색, 그냥 풀색, 풀색입니다. 짙은 풀색. 그리고 이건 약간 보랏빛 살짝 도는 그레이 느낌? 섀도우 컬러라고 하는데요, 약간 푸른빛이 도는 그런 그레이입니다. 청빛이 도는 그레이. 그리고 보라색, 약간 무거운 보라예요. 요런 느낌 지금 바르고 있는데요, 요런 느낌이에요, 보라색. 마지막으로 머드스톤이라고 하네요. 네, 말 그대로 진짜 돌멩이색이에요. 좀 약간, 네, 차콜색? 그런 색이에요.
뭐 무튼 이렇게 해서 아홉 가지를 일단 꺼내봤습니다. 이렇게 아홉 가지를 꺼내봤는데 당연히 영상을 두 번째 찍고 있기 때문에 발색은 다 발라놨어요. 지금 이게 어떤 상태냐, 요 부분은 탑코트를 안 칠한 상태예요. 요쪽 부분은. 그리고 요 아랫부분은 탑코트를 다 칠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무광반, 유광반이죠. 발색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지금 투콧을 칠해놓은 상태고요. 나머지는 다 원콧씩 발라놓은 상태예요. 요것만 컬러가 투콧이거든요. 네, 이제 마르는 시간을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일단 말씀만 드리는 것보다는 자, 요 핑크 색깔 원콧을 발라보겠습니다. 글리터가 굉장히 자글자글자글한 예뻐요. 일단 이렇게 원콧을 발라줄게요. 약간 원콧 바를 때도 이렇게 얇게 바르시는 것보다 살짝 두께가 있게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빨리 바르니까 살짝 두께가 있게 바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 두께가 있으면 원콧만 바르고 끝내도 되거든요. 자, 이 상태로 일단 1분을 기다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거를 발랐을 때 이제 어떤 느낌이냐. 냄새.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냄새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냄새는 좀 많이 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단점이 있어요. 냄새도 냄새인데 눈이 좀 화해요. 그래서 좀 가까이서 하시거나 가까이서 보면서 바르시거나 뭐 그러시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안 좋지만 좀 유난히 눈이 좀 화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빨리 마르게 만들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알코올 냄새가 좀 더 많이 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는 포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냄새가 덜 나고 덜 화한데 좀 오래 걸리는 거를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것처럼 좀 화하지만 냄새도 좀 나지만 빨리 마르는 걸 사용하느냐. 물론 젤이 좋죠. 근데 이제 젤의 장점도 있고 이제 요런 일반 컬러의 장점도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뭐 여러분들 취향 따라 하시면 되겠죠. 물론 젤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기계가 없는 분들도 계시고. 자, 이제 1분이 됐습니다. 네, 떠드는 동안 1분이 딱 지났는데요. 자, 보시면 이게 무광 컬러기 때문에 다 말랐으면 무광이 돼야 되는데 아직 유광 상태죠. 그렇다는 건 다 안 말랐다는 뜻이에요. 한번 만져볼게요. 1분이 딱 지났습니다, 지금. 자, 찍히죠? 살짝 두껍게 바른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1분만 건조를 시키면 이 상태가 된다는 거. 이 상태에서 좀 더 기다려서 한 2분 정도 경과가 되면 네, 좀 더 나아집니다. 자, 2분이 경과가 됐습니다. 자, 이제 1분 때 찍은 거. 자, 2분 지났을 때 2분이 지났을 때 상태입니다. 아까보단 좀 덜 찍히는데 아직 덜 말랐죠? 자, 좀 더 기다려볼게요. 네, 이제 3분이 경과가 됐습니다. 자, 이번엔 이쪽에 찍어볼게요. 자, 3분이 경과가 되니까 이제 약간 아주 소량의 지문 모양만 아주 살짝 남기고 안 묻어나기 시작했죠, 네일이. 그러니까 한 3분은 기다리셔야 마른다는 거예요. 물론 얇게 바르시면 1분 만에 건조가 되기는 돼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원콧만 바르시면 빨리 건조가 되는데 한 번에 끝내고 싶다, 두 번 바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두께가 있게 바르시면 3분 정도 기다리면 이제 딱 마릅니다. 이제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도 손에 묻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4분에서 이제 4분 30초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밀어도 안 밀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좀 더 탑코트를 바르고 좀 더 기다리시면 거의 한 10분이면 완전히 건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거의 지금 10분이 지난 상태예요. 바르고 나서 10분에서 한 20분? 15분쯤 지났는데 탑코트까지 해서 거의 완벽하게 말랐습니다. 물론 이렇게 손톱으로 칵 찍으면 찍히긴 찍히죠. 근데 그렇게까지 할 일 없잖아요, 우리. 그쵸? 자, 그래서 굉장히 예쁘고 편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냄새가 좀 아세톤 냄새라 그래야 되나, 석유 냄새라 그래야 되나, 알코올 냄새가 좀 나고요. 마르기는 진짜 빨리 말라요. 그리고 색깔이, 자, 보시면 다 마르니까 약간 무광이 됐죠? 이게 무광과 유광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또 달라요. 탑코트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보면 그냥 이 상태로도 되게 이쁜데 차이가 진짜 크더라고요. 무광인 상태에서 아트를 해도 이쁘긴 한데. 자, 발라볼게요. 짠. 약간 이렇게 탁한 상태에서 광이 쫘라라락 올라오는 게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광이 싹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걸 처음 사봤어요. 미드션 제품이 좋은 건 알았지만 이제 써보기는 진짜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저는 만족을 했어요. 젤도 좋지만 이제 저는 일반 컬러를 더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네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좀 미드션 몰에서 따로 또 구입을 해서 쓸 의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게 마음에 드신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도 다이소 몰에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아마 끝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구성도 좋고 컬러도 이렇게 무광으로 발랐을 때는 약간 노티나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딱 유광으로 바뀌는 순간 굉장히 세련된 느낌입니다. 노티나나요? 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계절별로 맞춰서 컬러를 사용하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저도 이 광고 홈페이지에 이제 광고가 쫙 올라오잖아요. 요거 보고 좀 그래도 저 정도겠어? 했는데 이 정도 맞더라고요. 그쵸? 아무튼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리뷰 겸 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요청사항은 댓글창을 이용해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예쁜 내일 하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